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밖에 나왔습니다. 뒤에 바로 꽃돼지 국밥이 있어. 그런데 안 간다고? 아, 왜냐하면 지금 손님분들이 엄청 많아진 맞아. 시간이라서 맞아. 이제부터는 저희 동네 좀 약간 음식점들을 네. 이곳저곳 약간 좀 찾아다녀 볼 계획입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한 군데만 가니까 맞아요. 다른 분들, 다른 사장님들 만나면은 저희 가게도 한번 와주세요 이런 또 문의 요청들이 또 많이 와가지고 동네에 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동네 유일한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로서 여러분들 좀 보탬이 돼야죠. 야라라. 자, 지금 보시면은 근데 진짜 저희 동네가 신도시라 그런지 식당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뭐 고기원칙도 있고 뭐 백소정도 있고 마라탕도 있고 양꼬치도 있고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추천해 줄 건데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먹어볼 음식점은 바로 덮밥집입니다. 가봤나? 아니 나도 가보는 게 아니고 나는 길 지나다니다가 맨날 둔포 보안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 없을 때나 그냥 좀 심심할 때 저는 드라이브 좀 많이 다니거든요. 드라이브 동네 막 몇 바퀴씩 돌고 그러는데 그래서 찾게 된 우리 동네 맛집! 일본식 가정 텐동. 아, 덮밥이 아니고 텐동이네. 텐동이랑 덮밥이랑 차이점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와. 추워. 자, 메뉴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요즘은 다 이렇게 주문하나 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다. 잠깐만. 야, 근데 우리 왜 이거 아직도 모르지? 야, 근데 너 왜 생얼도 이쁜 거야? 나 이거 강남 가서 해봤어. 어? 나 이거 강남 가서 해봤어. 아, 이거 해봤다고? 아, 또 있다. 난 또 강남에서 성형 수술했다는 줄. 그건 저고요. 눈 봐봐. 나는 큐브 스테이크 정식. 텐동도 하나 먹자. 우동 먹어볼래? 삼겹? 응. 자기야, 나 욕 먹는 말 하나 해도 돼? 뭐? 자기 재벌지 첫째를. 하지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좀 감지 않았어요? 아니. 얼마나 예쁜 줄 알아, 그 사람? 치킨 갈비. 배고파.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연습 안 먹었어. 맨날 늦게 잤잖아. 진짜 똥 매는 게 뭔지 알아? 맨날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새벽 4, 5시에 와서 건드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자기가 자고 있을 때 아침 8시에 내가 자기를 깨우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면 자기 짜증내잖아. 근데 맞아. 왜 그런 생각을 못해? 아니 그리고 아니 그 내가 뭐 문제 뭐 내가 뭐 했어 내가? 맨날 와가지고 굳이 거의 맨 끝에 이렇게 왜 그래 자꾸 밖에 나와서 진짜 얼마나 스포일이 많이 아니라서 너도 나 진짜 건드리지 마라. 제가 드는 거 딱 전화 좀. 아, 이게 이런 것도 이렇게 자지 못하나? 아니야, 나도. 나 같은 것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방송 자체 여기 좀. 이거 다 들리는 게 아. 아, 너는 해야지 근데. 아, 너는 그렇게 막 뒷다 왔는데.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대부분 다 크잖아. 아니, 나 조심. 내가 너한테 조심하라 그러는 건 내가 너를 승려로서 배려해주는 거고. 너가 나한테 조심하라 그러는 건 솔직히 나한테 뭐 차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거. 근데 이거 팩트야. 왜냐면 자기가 못 모르는데 다를 게 없어. 그렇게 없어. 언니 거 보고 지금 상상하는 거야. 분에게 질문합니다. 남자친구 이상형으로 통통한 남자 아니면 마른 남자 어떤 스타일이 좋고요? 나 싫다. 뭐 이상 내가 이상형 같은 남자? 아니 글 좀 읽어봐. 아, 통통한 남자 아니면 마른 남자? 그거 통통이 아니잖아. 난 통통인데? 통통은 통통하지. 아 근데 나 밖에 나가서 통통하다 소리 다른 것도 못 들어봤다니까. 아니 나는 떡대구처럼 손 들어갔는데 나 손수보다 못 들어갔다. 생각보다 좀 커. 사이다 좀
사이가 이렇게 나쁘겠지. 진짜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포 초등. 어? 진짜요? 몇 회 들었지? 그건 기억이 안 나. 아, 후배는. 아, 봐봐, 여러분. 동네가 좁다니까요. 먼저 보여드려야지. 유산균 구독입니다. 자, 한번 냄새부터 맡아볼게요. 아, 가스오구시. 가스오구시. 어, 일본에서 먹는 맛이야. 아, 근데 이분이 그릇이다. 펜도입니다. 오, 일단 미역. 와, 진짜야. 버섯 튀김도 있습니다. 버섯 튀김. 어? 계란도 있거든요, 여러분. 계란 튀김. 이건 톡 터트려서 같이 먹는 거라고 치고. 큐브 스테이크 덮밥. 이먹기로 나에게 새우 한 마리 약간.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 자, 먹어. 아, 홍수 씨 맞죠? 어, 이거.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라라. 우리가 진짜 처음에 여기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그때는 정할 수가 없었거든. 근데 있는 곳 가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 가야 되지? 정장 딱 입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도 거절하는 줄 알았어. 나도 수미마셍 이런 거. 우와, 어때? 너무 맛있어. 어때? 우리 이제 동포 이렇게 맛집 탐방들 어때? 진짜 좋지? 아, 맞아. 제가 괜찮. 아, 저기 필요한 게 하나 있어. 와, 여러분들, 저 진짜 다 먹었어요. 보이세요? 거의 15분 만에 다 먹었어. 15분? 응.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진 찍는 중. 저분들은 홍규가 신기하고, 우리는 홍규를 신기해하는 분들이 신기하고. 라임 줄였지? 쇼쿠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덮밥이랑 이렇게 판매하고 맛있어요. 있고 광고 아니고요. 진짜 저희 내돈내산 47,000원 결제했고요. 네. 우리 둠포 탐방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저희 이렇게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요. 저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네.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짧고 굵은 방송이었지만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